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 좀 하십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요즘 단연 화제는 소치 올림픽인데 그 중에서도 안현수 선수의 그 불운의 스토리가 온 국민들의 그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각자 다 다르겠죠. 또 나이마다 다를 수 있고 계층마다 다를 수 있겠죠. 지난번에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딸 때 그 우리나라 게스트하고 외국 캐스터하고 중계한 내용을 누가 재미있게 비교를 해놨어요. 제가 아나운서처럼은 할 수 없지만 이 비교가 너무 재밌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국 아나운서, 저 기술은 가산점을 받게 돼 있어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 서양 아나운서, 한 마리의 나비죠. 그렇군요. 마치 꽃잎에 사뿐히 내려앉은 나비의 날갯짓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국 아나운서, 코너에서 착지 자세가 불안정하면 저게 감점 요인이 됩니다. 같은 장면을 서양 아나운서는 음반 위를 쓰다듬으면서 코너로 날아오릅니다. 실크가 하늘거리며 잔무늬를 경기장에 흩뿌리네요. 한국 아나운서, 또 한 장면을 보고 저런 점프는 난이도가 아주 높죠.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같은 장면을 서영 아나운서는 제가 잘못 봤나요? 저 점프 투명한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천사입니까? 오늘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경기장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우린 감사할 따름이네요. 한국 아나운서,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금메달이네요. 금메달, 금메달. 같은 장면을 서영 아나운서는 울어도 되나요? 정말이지 눈물이 나네요. 저는 오늘 밤을 언제고 기억할 겁니다. 이 경기장에서 연하의 아름다운 몸짓을 바라본 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이러고 끝이 났어요. 너무 그 극명한 그 해석과 평가의 차이죠. 이것이 그 한국의 성과지상주의와 서양의 문화지향적 의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보면 이기면 물론 좋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해서 원래 뭐 여러분 상식대로 아시겠지만은 이 올림픽 경기는 국가 경쟁이 아니죠. 여기에 너무 국가주의가 내세워지는 것도 옳은 안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메달 집계도 원래 공식적으로 안 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걸 국가별로 나름대로 유리한 방식으로 어떤 국가는 메달 총 집계 수를 따져서 순위를 매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위주로 순위를 매겨서 몇 등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저는 뭐 가다가 넘어졌던 꼴찌로 들어왔던 그 한 선수가 이 아름다운 젊은이들의 경연에서 준비를 하고 참석을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또 댓글 다느라고 막 로그인 해가지고 열내지 말고 편안하게 누리세요. 네, 누려요. 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항구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누굴 보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보통 그 교회에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불만은 어떤 의미에서 건강한 불만일 수도 있고 또 아닌 불만일 수도 있죠. 불만이 다 나쁜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불만이 이면의 교회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는 불만일 수 있고 또 그 불만이 조금은 삐딱한 불만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그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실제 미국 이민사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회를 200번 옮긴 사람이 있어요. 200번. 저는 교회를 뭐 때에 따라서 옮길 수 있다고 봐요. 지난 목요일 날에도 어떤 이제 신문사 기자인데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제가 잘 아는 기자예요. 목사님 긴급히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주로 이제 문자로 주고받는 거죠. 저 문자 합니다. 예. 문자로 주고받는데 도저히 교회 상황상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라. 후배기 때문에 조금 말을 편하게 했어요. 그들이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데 이건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서슴치 말고 옮기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의 입에서 웬만하면 교회 옮기라는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서슴치 말고 옮기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죠. 목사를 바꾸든지 교회를 바꾸든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두 가지밖에 있을 수 없죠. 근데 이제 그 경우는 그 양반이 목사를 바꿀 실력은 안 되고 이제 자기가 교회를 바꿔야 되겠죠. 아마 거의 옮길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뭐 그 내용은 남의 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자, 문제는 어느 교회든지 정말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항상 여기는 사람이 모이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만족이란 있을 수 없어요. 교회는 늘 질질 흘려요. 왜 이를 저렇게 하나? 조금 더 산뜻하게 할 수 있는데 5만 전문가들이 다 모였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보면 판듯하게 제대로 뭐 하나 하는 게 없어요. 늘 질질 새고 흘리고 어그러뜨리고. 그런데 신비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가요. 그걸 보면 교회는 공식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이해의 어려움이 있어요. 곧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엎어질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으로 끌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30년 어간 넘는 목회 생활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뭐냐면 정말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배웠어요. 정말이에요. 처음에 손에 땀이 있을 정도로 시퍼렇게 젊을 때는 내가 아니면 교회 가라앉는 줄 알았어요. 내가 교회 없으면 교회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4시간 교회에 붙어가지고 그냥 직원들 잔소리하고 교육자들 쥐어받고 뭐 실지 때린 건 아니지만 뭐 난리를 쳤어요. 제 주관이 최선을 다하지 마라. 최고를 지향해라. 이 말은 럭셔리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나 너한테 최선 다했어. 손톱은 부모 있어요? 될 때까지죠. 그게 영적인 공동체의 속성이에요. 그럼 막 애를 썼어요. 근데 애쓴다고 목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손 놓고 있다고 목회가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기 교회에 신비가 있고, 아, 정말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교회에 걱정하지 마세요. 야,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꼬라지 되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왜?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세요. 사람은 못나서 질질 흘리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가세요. 교회의 목자는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만 그랬냐? 우리 보통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설명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한번 따져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헌금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실려나가죠. 끔찍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시간별로 부부가 시체가 되어서 떠며 나가져요. 온갖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우리 수요 예배 강의를 통해 했지만 별의별 일이 다 생겼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가 하면 너희가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음란을 버리라,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 이게 오늘날 목회 현장에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가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서도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실 때도 예수님한테 대고 댕댕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돌들 사람도 있었고, 모세 시절에는 모세 죽이려고 했어요. 홍해 건너고 나서 떡을 내라 물을 내라, 애굽엔 매장지가 없냐, 뭐냐 이게 따지고 대들고 난리를 쳤죠. 고시 자손들이, 고라 자손, 우리나라 고시가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고시, 고라 자손들이 그러다가 광야에서 얼마나 엎드려졌습니까? 그게 광야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성경을 보시면 1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도 명료한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교회는 뭐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쓸데없다. 여러분, 병원이 이 땅에 존재하는 아이러니가 뭡니까? 역설이 뭡니까? 병원은 이 땅에 병원이 존재하지 않는 날까지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병원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 병자를 고쳐서 없애기 위해서 병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문 닫는 날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지정된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미국하고 협약이 맺어진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유고가 생기면 이 병원으로 간다라는 협약이 맺어져 있어요. S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S병원. S자 들어가는 병원 많아요. 뭐 서울병원도 S병원이고 삼선병원도 S병원이고 S병원이 많아요. 저도 이제 그 병원에 몇 차례 방문도 해보고 가봤어요. 세 가지가 놀라자빠질 일이더군요. 일단 시설이 어마어마해요. 시설이 좋아요. 끔찍하게 좋아요. 장비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는 시설이 좋은 만큼 의료비가 다른 병원에 한 1.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건 목사가 해야 될 표현은 아니지만은 더럽게 비싸요. 비싸요. 그런데 시설이 좋고 비싼 것만이 아니라 세 번째 놀란 게 뭐냐 하면 거기 다 공부 많이 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계시는 병원이거든요. 그런데 입에 혀처럼 친절해요. 이제는 그 친절이 중요한 또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굉장히 친절해요.
아주 럭셔리한 병원이죠. 근데 그 병원에 주로 누가 옵니까? 다 병자들이 와요. 그렇게 좋은 병원에. 병원은 환자들이 가는 거예요. 환자들이. 이런 이 세상에 사람의 편견이 무너지는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뭔지 아세요? 첫째가 병원이에요. 병원 가면 권세 있는 사람도 다 엄살 부리고 아프다 그러고 눈이 불안하고 자꾸 의사 선생님한테 쪼그라들고 물어보고 싶고 다 낮아져요. 왜? 죽음이 앞에 왔다 갔다 할 때 장사 있나요? 없어요. 두 번째 평등한 데가,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화장실. 뭐 폼 잡고 점잖게 있어도 화장실 가면 안 나오는 소변 보려고 용을 쓰고 난리가 나요. 다 배설물을 쏟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목욕탕입니다. 저는 절대 교회 근처 목욕탕 안 갑니다. 제가 한 번은 먼저 분 목회하던 교회 그 바로 건너편에 상가가 있는데 그 지하에 사우나가 있어요. 이제 운동 끝내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제 사우나를 하고 있다가 5분 만에 나왔어요. 동서남북 방향으로 교인들이 앉아 있는데 목욕을 안 하고 자꾸 제 몸을 보는 거예요. 뭐 통통하네 뭐 어쩌네. 다시는 안 가요. 제가 어디서 목욕하는지는 제 와이프밖에 몰라요. 비밀이에요. 이 세 군데 가면 다 사람이 똑같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구분 없어요. 다 편견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병원은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럭셔리해도 거기는 죄인들만이, 죄인들이 아니고 환자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환자들만. 여러분 8부까지 해보세요. 헛소리 안 나오나. 자, 그리고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에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름이 레위예요. 이 레위는 지파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에요. 지파하고는 상관이 없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죠? 세관에 앉아있어요. 세관에. 자, 지금부터 이 세관에 대해서 좀 여러분 이해를 가져야 오늘 이 짧은 에피소드가 무슨 내용을 말하고 싶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당시 로마는 아주 교묘하고 무서운 세금 정책을 폅니다. 그들은 전쟁을 수행하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국 팽창주의 산하에 들어와 있는 편입된 모든 국가들에게 세금 정책을 펴는데 로마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국민들을 씁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세금 정책을 펴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첫째는 정세입니다. 정세. 이거는 아예 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정세. 그리고 하나는 관세입니다. 이 관세는, 이 정세는 예를 들면 인두세. 인두세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머리수대로 바치는 세금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토지세, 그리고 소득세. 여기 정세입니다. 이걸 바치, 누구나 이건 바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관세에서 벌어집니다. 이 관세를 그 당시 고무줄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세무원하고 좀 친하면 깎아도 주고 또 못되게 굴면 세금을 엄청 때려버리고 이렇게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는 세금이에요. 이 관세예요. 근데 심지어 어떤 관세까지 있었는가 하면 마차가 지나가죠.
그건 통행세를 받아요. 징수를 해요. 근데 말이 몇 마리냐? 마차의 바퀴가 몇 개냐? 를 구분해서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승합차 통행료가 다르고 추럭 통행료가 다르고 승용차, 경차 통행료가 다르듯이 마차 바퀴 수에 따라서 통행료를 따로 매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정 부분만 로마에게 바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 세리들의 몫이에요. 유명한 세리가 삽교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뜯다 보니까 시비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시비가 나죠. 시비가 나니까 이 세무원들은 할 수 없이 그 근처에 조직폭력배들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든 비슷해요. 그래서 그 조직폭력배들이 이 사람들을 보호해서 더 많은 커넥션이 붙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죠. 왜? 몫이 많아지니까.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당시 세관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는 특별히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아주 사악한 죄인들이었어요. 세리 하면 이퀄 공식이 죄인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레위가 그 세관에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세관에 앉아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장이란 뜻입니다. 그 아래 허드렛일을 하는 세무원이 아니고 말하자면 리더라는 얘기예요. 이 앉아 있다라는 성경적 은유는 이런 뜻입니다. 모든 걸 관할하고 계획하고 통치하고 손하기 위해서 조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 표현이 앉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봐요? 예수님이 봐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모두가 이 세리에게 등을 돌려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 말종, 몹쓸 인간,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죄인,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상황이에요. 자, 자기는 누리고 가지고 번듯하게 살기는 됐는데 세관에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풍경을 예수님이 보면서 마음 한켠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공허가 그 바닷가에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파도마냥 예수님의 눈에는 한없이 쓸쓸하게 보였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세관을 보시고 그 사람의 삶의 진실한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예수님이 꿰뚫어 봤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그럴싸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이 가운데는 별아별 아픈 사연을 가지고 생애권을 놓을까 말까 고민을 하거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갈등 속에 별의별 인생의 군상들이 다 앉아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눈을 누구도 피할 수는 없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던 그 주님의 시선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그렇게 보시고 그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보시고. 거기 탁자가 하나 놓여 있어요. 하그리부스라는 사람이 그 풍경을 조금 시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더군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레위는 바다 근처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돈뭉치, 회계장부, 생선들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었으나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들은 없는 듯 보였다. 이 하그리부스라는 사람이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쓸쓸한 돈은 만지게 되었고 먹고 살게는 되었는데 그 마음에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메꿀 수 없는 깊은 영적인 공허를 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눈으로 시적인 묘사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레위는 바다 근처에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돈뭉치 회계장부,
생선들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었으나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들은 없는 듯 보였다. 이것이 어쩌면 현대인들의 그늘진 모습이에요. 현대인들 사는 거 보면 참 맹꽁이 같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게 옛날보다는 어쨌든 좋은 옷에, 좋은 차에, 그리고 좋은 것을 먹고 번지르르하게 살기는 되었는데 다 대화가 끊어지고 스마트폰 좀비족들이 되어서 전철에 앉으면 전부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꼭 좀비들 같아요. 더 대화가 끊어지고 더 삭막해지고 더 무정해지고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속도는 더 빨라졌는데 몸은 더 고달프고 쉴 수가 없는 메커니즘으로 사회는 점점 굴러가요. 떠밀려가는 거예요. 저 집에 뭐 시킨다는데 우리 애 안 시키면 뒤떨어질 사람 또 아이들 등을 내밉니다. 입시 때문에 고충해서 몸을 날리는 아이들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소식을 들어봐도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정말 끔찍해요. 어쩌다 우리나라가 여기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의 모습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이 시대를, 현대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알페오 아들 레위를 보시고 그런 탁자에 앉아서 계산에 바빴어요. 얼마가 남을까? 이건 어디로 챙길까? 이 계산에 분주한 일상을 그 바닷가에서 헤아리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죠. 그런데 늘 주님은 계속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인지 아세요?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쓸쓸한 바닷가의 풍경에 한 낯선 사내가 예수님의 눈에 포착이 된 겁니다. 자, 이 항구 도시는 어떤 도시가? 국제 무역항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세관장으로 이 정도 위치에 앉아 있으려면 최소한 3개 국어가 가능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로마말, 헬라말, 저 위쪽으로 하면 수리아, 이런 언어들이 가능해야 이 자리에까지 오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 공부 조금 한 사람이겠어요? 공부 나름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이, 그 열심이, 그 탐욕이 이분에게는 돈 뭉치를 안겨다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지혜는 방향을 완전히 잘못 틀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 결혼 주례를 할 때 다섯 가지 복을 항상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복이 뭐냐 하면 지혜의 복입니다. 지혜. 지식과 지혜는 틀려요. 지식은 노력하고 애쓰는 대로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지식이고 축적될 수 있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을 실질적으로 방향을 틀고 유익히 하느냐, 해독을 주느냐의 역할은 지혜가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해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지식은 있었는데 그래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먹고 살기는 됐는데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이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잘못 틀고 있었어요. 여기 많은 부모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조금 낮은 학교 들어가도 돼요. 정말이에요. 조금 낮은 학교 들어가도 돼요. 그러나 그 아이가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지식마저도 재앙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화들짝 놀라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예수 없는 지식 가지고 뭐 하겠어요? 저 관악구에 S대 모 교수가 전속살인을 했죠. 유산 때문에. 그 형사들이 신문을 하는 가운데 이 교수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끌려가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꼭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지막 그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또 인터넷 이 수사대들이 그 사람의 이력을 쫙 뒤지고 라이프 스토리를 다 뒤져냈어요. 놀랄만한 수사력이에요. 보면은 어디서 그런 정보를 다 캐냈는지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교수가 9시 통근금지예요. 대학 들어가서도 부모에게. 그리고 통제를 받았어요. 비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비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악을 쓰고 반항하다가 순응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하는 데만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간의 그 감정선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탁 동기부여가 돼서 건드려주는 순간 이게 뇌관이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끔찍하게 살해를 했어요. 끔찍하게.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꼭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남기. 지금까지도 복역 중일 겁니다. 너무 끔찍한 살인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이 방향을 잘못 틀면, 즉 지식이 예수가 없는 지식이 되면 그거는 무서운 재앙이고 흉기가 됩니다. 레위는 그런 인생의 위기 분기점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이때 주님의 자애로운 시선에 그 인생이 나포가 됩니다.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14절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교회는 간단히 정의하세요. 두 가지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데고 만난 예수를 따르는 데가 교회가 갖는 기능이에요. 믿습니까? 이 굉장히 간단하면서 중요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 만난 예수를 평생 따르도록 배우고 가르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죠? 제자. 우리 문승진 목사님이 지금 그 헤오름 극장, 해화동에 가면 그 연극하는 헤오름 극장이 있어요. 거길 지금 임대를 하셨어요. 교회가 이제 임대를 해드렸죠. 그러나 지교회는 아닙니다. 독립된 분명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아 개척하는 교회예요. 모든 재정도 운영도 전부 독립입니다. 뭐 삼일교회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지교회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교회 할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까 제가 이제 준비 점검을 좀 듣는 가운데 목사님 그 고백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삼일교회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번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끔찍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수많은 청년들을 관리는 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넣어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많은 생명들을 구원케 하는 일에는 전무했었다는 사실을 너무도 뼈저리게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이에요. 자기가 목사인데 수많은 청년들을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표 간사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 없이 그냥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으로 일은 했는데 정작
그 가슴 한복판에 정직하게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중직자, 그것도 아주 대표적인 중직자, 제자 훈련을 하다가 그분들이 내가 이제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끔찍한 고백을 하더래요. 교회 대표적인 중직자인데 얼마든지 그런 일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예수를 만나는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난 그 예수를 내 평생 어떤 모습으로 내가 쫓아야 되는가에 대한 운명을 거는 실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오너라, 쫓으니라. 이 교회가 갖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나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볼까요?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16절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네, 여기 거듭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누가 정의하죠? 바리새인들이 정의합니다. 어떻게 저 죄인들과 앉아서 뭘 한다고 식사를 하느냐? 유대인들의 식사는 밥 먹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의 깊은 교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한번 먹읍시다 하는 말은 우리가 그때가 되면 배고플 테니까 그때 같이 식사합시다 이 얘기 아니잖아요. 나 당신하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팅을 나갔을 때에도 마음에 들면 식사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화장실 간다 그러고 내 빼요. 차값도 안 내고 내 빼요. 식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은 자매들과 데이트를 할 때 반드시 밥을 먹여서 들여보내십시오.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인간. 어떻게 자매들과 데이트하는데 밥도 안 먹여서 들여보내. 밥 안 먹여서 들여보낸 사람들하고는 나중에 좋게 되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요. 응? 너 그때 왜 밥 안 사줬냐? 밥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죄인의 정의를 누가 내리죠? 바리새인들이 내립니다. 우리 오늘 아침 설교를 통해서 간수가 누구를 지키고 있었어요? 죄수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뭘 고발당합니까?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네 집에 구원이 이르겠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인간의 우스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늘 질질새고 흘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레위 속에 뭘 발견하셨어요? 마태를 보셨어요. 마태가 뭘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복음서 제일 짧은 책이 무슨 책입니까?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 아니에요. 16장. 요한복음 21장.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자, 그렇다면 장이, 양이 긴 게 정확도가 높겠어요? 짧은 게 오리지널 가능성이 많겠어요? 짧은 게 오리지널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눈에 포착된 그 인물 속에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레위 속에 뭘 보셨다고요? 마태를 보셨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못났다 그러고 루저라 그러고 꼬리칸 인생이라 그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 속에 뭘 보신 거예요? 장차 개발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신실한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 앞에 붙들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 나가야 할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한번 서신 채로 눈을 감고 오늘을 닫으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쓸쓸히 희망도 없이 탐욕이라는 바닷가의 쇠관 앞에 앉아있던 바로 그 세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닷가까지 공허에 꽉 차있는 우리를 포착하시고 찾아오셔서 먼저 주목하시고 손 내미시어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 깨달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끔찍해요. 주님 없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 주님 없이 어떻게 그 일을 넘어올 수 있었을까?
절대 걸어올 수 없고 넘어올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때로는 나를 끌고 등에 업고 손을 잡고 터덜터덜 여기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3일께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맡기고 나갑시다. 아멘.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캄보디아, 미얀마 이미 출발을 했죠. 저도 이제 내일 출발합니다. 이제 먼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캄보디아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제일 어려움이 통역입니다. 이 모든 강의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땅끝까지 우리 3일교회 성도들이 발 닿는 그곳이 땅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를 깨워주시고 이 복된 서서로 이끌어 주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옵소서.